자, 지는 용인 거예요, 용. 용인 거예요. 용은 겉에서는 엄청 화려한 동물이에요. 화려한 동물이란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상상 속의 동물이다. 이 안에는 을목이 개수를 빨아서 봄이 여름으로 가는 계절이에요. 시간은 9시에서 09시에요. 이때는 완전한 어둠이 물러갔어요. 어둠이 사라지면 모든 게 밖으로 다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대신 여기에 개수가 들어있죠. 완전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면에는 아직도 지난밤에 꿈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밤에 어젯밤에 내가 어떤 꿈을 꿨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그런 것들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 용진자를 가지면 겉에서는 화려하고 다 보여주고 하는 것 같아도 내면에는 항상 꽁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진자를 가졌다. 저 사람은 겉에서는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다 표현해주고 하지만 내면에는 자기만의 그게 있어서 지난 겨울에 어떤 어둠, 과거 늘 있다. 그러니까 뒤끝이 있는 거예요. 뒤끝이 있다. 완전히 펼쳐내 보이진 않는 거예요. 이게 봄에서 여름 안으로 간다는 방향성이 그런 거예요. 여름은 만물이 모두 다 드러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진월은 안 그래요. 진월은 아직도 지난밤에 어둠과 허전함, 자기만의 고통,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아 저분은 겉에서 표현과 내면의 생각은 상반되는 것이 있다. 직업적 특성이 종합적인 거예요. 종합예술. 다양한 재주가 있어요. 다양한 재주. 능력이 있는. 우리 이제 건설회사 같은 것도 보면은 무슨 종합건설, 석유종합화 이런 것들 들어간 거 있죠. 이게 용진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멀티플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천력이 되게 좋아요. 멀티플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외부로 자기를 드러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어렸던 참혹하고 힘들었던 겨울을 지나 봄에 와서 여름으로 가야 되니 자기의 외면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사라진 시간. 이것은 이제 바쁘다기보다는 이제는 완전한 실천력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9시 되면 출근하죠. 출근하면 그때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침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아 오늘은 뭘 할까? 지난날을 반성하고 이게 요 개수가 과거 일이잖아요. 반성하고 오늘 하루의 계획을 만들어가요. 계획을 실천해가는 거죠. 우리 9시에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천력이 굉장히 좋아요. 뭘 했다 하면 반드시 실천을 하게끔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특성을 아 이 시간대의 인간의 움직임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겉의 모양 뭐예요? 토죠? 자기가 딱 중심인 거야. 토. 딱 중심인 것처럼 딱 중심인 거 잡는 거예요. 왜? 모양, 겉모양은 토니까. 그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가니까 화려하고. 그렇지만 내면에는 늘 자기만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천간에 드러내면 무기합이에요, 무기예요. 무토로 수기를 꽉 잡는 거예요. 공간은 이제 동남방향으로. 동남방향.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이제 중앙으로 이제 진출하는 거죠. 우리가 남쪽은 이제 중앙, 남들이 다 보이는 곳이죠. 도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임진대운에 예, 오랜 군생활하면서 떠돌다가 서울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서울 중심가가 아니라 서울 조금 떨어진 동작구로. 이때는 완전한 중심은 자기가 되지 못해요. 제가 만약에 사대운에 서울에 정착했다 그러면은 사대문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약간 떨어진 강남, 서울의 중심이 강남에서도 떨어진, 그러나 완벽히 떨어진, 그러니까 강남이 중심이라고 서울에서 한다면, 아니면 서울 사대문이 중심이라 한다면 옆에 바로 거기가 아니라 강남에서도 옆에, 그렇다고 너무 멀리도 아닌 영등포나 저쪽 구로구나 이쪽이 아니고 바로 동작구. 이렇게 이 방향을 항상 생각해야 돼. 중앙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진투를 보시면은 시간과 공간, 방향, 직업적 특성을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용이라는 것은 화려하지만 내면의 아픔과 자기만의 고집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화를 설명하겠습니다.